반갑습니다. 아니 벌써 뭐 나오셔서 인사하고 딱 똑소리 내리고 오니까 뭐 좀 하시겠는데 뭘 좀 보여드리시겠어요? 네, 저는 강서구 리포터 한번 현장 진행해보겠습니다. 강서구 리포터? 네. 아 좋죠. 요새 그 똑떨어지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그러면 제가 한번 연결해볼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아니 저... 여기 무슨 산이지? 우장산. 저 죄송합니다. 우장산. 우장산에 지금 저... 축구장에서 지금 전국 노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리포터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안 하고 있죠. 여보세요, 우장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네. 지금 전국 노래자랑 서울 강서구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송민 네. 선생님, 네. 지금 이곳의 열기 느껴지십니까? 아, 예, 뭐 그냥 냄새만 조금 납니다.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많은 고장입니다. 허준 선생이 탄생하신 본 고장이기도 하고요. 특히 올해 2013년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동의보감이 편찬된 지 400주년이나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강서지역 곳곳에서는 제14회 의성허준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많은 지역구민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이명인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스튜디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체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아유, 정말 똑 떨어지게 하시네. 근데 어디서 이제 리모트 많이 해보셨나봐. 아, 희망사항입니다. 아, 희망사항? 네, 희망사항, 예. 아니 뭐 우리 저 KBS에도 리포터로 이제 나는데 좀 희망사항 내면 응해보시죠. KBS 계신 여러분들 써주세요. 좋다. 환희 부르겠습니다. 정수라님의 환희 부르겠습니다. 아 환희 좋습니다. 네. 환희 여러분들 환희 부탁드려요.